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호영입니다. 요즘에 고관절이나 쓸개골 탈구로 수술하는 개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선진국에서는 예전부터 이렇게 85% 정도 된다고 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정도로 비중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이게 병원이 많이 생겨서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예전에는 걸렸는데 그냥 다리를 절고 다니는 게 길에 많았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도 이 고관절 걸린 애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수의사 입장에서는 늘 하는 이야기가 유전적인 문제라고 해요. 유전적인 문제. 그래서 동물 의료보험을 들어도 이 고관절은 유전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물론 파고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개를 키워보면, 이제 개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번식을 해보니까 진짜로 85%가 고관절이 나옵니까? 저는 뭐 100%라고는 거짓말일 수 있겠지만, 뭐 여태까지 키워본 개들에서 고관절이나 뭐 쓸개골 탈구는 발생한 적이 없었어요. 제가. 저도 20년이 넘는 세월을 전문 견사를 했는데, 네. 한두 마리 키운 게 아니고, 네. 단 한 번도 고관절이나 쓸개골 탈구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외국의 책을 봐도 85%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잘 키워서 그러냐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명이 아니고 다 같으니까. 네. 그러면 어떤 개들이 많이 생기냐면 가정에 있는 개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죠. 가정에 있는 개들이. 네. 그래서 저는 그걸 환경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동감하는 반대.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흙바닥을 밟으면은 이제 좋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반면에, 이제 뭐 장판. 장판 혹은 뭐 이런 타일, 타일 대리석, 뭐 이런 바닥에서 개들이 이제 자라게끔 하는 문화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저는 개는 뭐 흙바닥도 밟고, 뭐 저기 산에 가서 뭐 뛰어다니기도 하면서, 그리고 뭐 때로는 뜬장도 있으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개들이 오히려 뭐 더 건강하고 질병이 뭐 그런 이제 쓸개골이나 뭐 고관절이나 하는 질병들이 많이 안 생기니까 그게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얼음판에 스케이트를 처음 타잖아요, 우리가. 예, 예. 처음 타면 넘어질까봐 조마조마하잖아요. 예, 예. 스키를 탈 때도 그렇고. 예. 그 넘어지면 이 허리를 다칠 수도 있고. 그죠. 허리를 삘 수도 있고. 그죠, 그죠. 좀 심각한 경우에는 골절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제 그런 미끄러운 데 있으면 긴장을 하니까 근육도 긴장이 돼 있고. 긴장이 돼 있고. 그러다가 이제 넘어지거나 이제 다치면 이 긴장해 있던 근육들이 더 뭉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근데 이제 어른들도 그런데 애기들은 더 유연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 유연하고 많이 열려있어요, 성장판하고. 네. 모든 게. 네. 그 장근육이 발달을 안 해서 고관절을 꽉 잡아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잡혀있지 않은데 미끄러우니까 롤링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고관절에 힘이 없겠죠. 그죠. 근육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모래에다가 짝대기 꼽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아스팔트처럼 야무지지가 않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미끄러운 데서 살다 보니까 이게 논다고요. 그죠. 그러다가 높은 데서 딱 뛰어내렸어. 그럼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도 너무 위험해서 우리 성장판 다친다고. 예, 예. 뭐 조심해라고 하잖아요. 예, 어린애들은. 그죠. 근데 걔들은 뛰어내리는데 밑에가 또 미끄러운 환경이야. 예. 그럼 우리가 2층, 3층에서 뛰어내렸는데. 예. 바닥이 얼음판이야. 예. 그러면 상상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빠져도 다치는데. 그죠, 그죠. 근데 우리 개들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요새는. 그래서 당연히 쓸개골 타거나 고관절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그리고 네. 우리도 85% 가고 영국처럼 85%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대형견 키우는 사람들은 보통 식기도 높여주고. 네. 바닥에 미끄럽지 않은 걸 깔아주는데. 네. 아직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에도. 네. 꼭 하네스가 아니고 목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끄리면. 네. 목이 끄떨리고 우리가 걸어가면. 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개들도 마찬가지로 가는데 이 손을 흔들면, 목이 흔들어 끄리면 틀어진단 말이에요. 목이. 그죠.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데 핸들 돌리버리면 바퀴 막 이렇게. 네. 갈 수가 없듯이. 그죠. 근데 하네스를 내버리면 주인은 똑바로 가도 얘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자면 주인은 핸들을 잡고 있지만 핸들이 지절로 움직이는 거야. 그죠. 이 목을 딱 잡았다 이렇게 많이 줄로. 네. 내가 안 움직이면 목이 안 움직이는데. 네. 하네스 같은 경우는 내가 안 움직여도 얘는 상체는 다 움직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개도 있어요. 제가 보면 하네스를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하는 개도 있지만. 네. 조금이라도 틀어진 개는 훨씬 심해진단 말이에요, 하네스랑.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작용을 하고. 네.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죠. 맞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수의사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버리면 전부 미끄럽지 않은 매트 깔아버리고 잔디 깔아버리고 인조잔디 깔아버리고 하면 손님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저도 이제 인조잔디를 깔아놨어요. 실내에서는. 네. 개들이 인조잔디인데도 불구하고 발톱을 딱 넣고 방향을 틀어요. 네. 강아지인데도. 네. 그러면 이렇게 헬스를 하면 이렇게 운동을 했는데 한 번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근육과 소근육이 같이 커요. 네. 고관절도 약 단단해진다고. 네. 근데 장판에 있으면 얼음 위에 걷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마조마하니까 근육도 긴장돼 있고 그리고 막 뛰다가도 이제 방향을 틀려 그러면 거기서 헛바퀴를 많이 그죠 걔들이 그걸 짜는 그 현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더 발달하는 게 아니고 헛바퀴를 도니까 더 잘못될 수가 있고 안 좋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게 이제 뭐냐면 다리가 돌아가는데 운동을 많이 시켜. 네. 그러면 체중이 많은데 아직 성장기에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교정을 해줘야 돼. 교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시키니까 힘을 주고 뛰니까 점점 더 심해져요. 살로 치면 허리가 이렇게 꺾였는데 바로 잡지 않고 그 상태로 운동을 시키니까 이렇게 근육이 생겨버려요. 그죠, 그죠. 그럼 오히려 더 틀어지는. 그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사람으로 치면 무지 외관절처럼 네. 걔는 이제 여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지만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무지 외관절과 비슷하죠, 여자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너무 많이 먹여갖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그죠 생기니까. 많이 먹어서 무거워서 요게 네. 돌아가고 요게 돌아가면 요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 요게 돌아가면 요게 움직여요 네. 어깨도 움직여요 이렇게 네. 네. 그럼 여기가 또 두꺼워지고 여기 불독처럼 이렇게 되는 애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걸 그런 상황인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상황에서도 한 해를 채워가지고 네. 운동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운동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정을 할 수 있는 네, 질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질보다 양으로 선불을 하려고 하니까 더 틀어져 버리는 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사 입장에서 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오늘은 브리더 입장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뭐 그냥 강아지들을 조금 더 원한 위하신다면 그냥 뭐 흙바닥 같은 데도 좀 보고 이제 뭐 뜬장 같은 데서도 좀 너무 많이 뭐 이런 미끄러운 바닥에서 많이 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더 도움을 주시면 개들이 건강하게 좀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 그러면 뜬장도 뜬장 나름이니까 뜬장도 장단점이 있고 그 단점을 보완해서 하면 좋은 장소가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안녕. 네.